지난 한 해 동안 대구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모두 406만 명. 공항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보다 31만 명이 더 다녀갔습니다. 올해엔 여행객 수가 더 늘어나 연말까지 450만 명이 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좁고 오래된 공항의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80억 원을 들여 시설 보수에 들어갔습니다. 부족한 탑승교를 늘리고 승객들이 머물 대합실도 넓힐 예정입니다. 또 내년 중순쯤 임대가 끝나는 환승 호텔을 국내선 터미널로 바꾸고 주차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 시설 부족 현상이 뭐 심각하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선제적이 급한 것들만 일단 먼저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큰 돈을 들여 공사를 한 뒤 얼마 되지 않아 공항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르면 11월 통합신공항을 지을 최종 부지를 정하고 2025년엔 문을 열 계획입니다. 최근 국무총리실이 영남권 지자체들을 불러 김해신공항 재검증에 정무적 판단은 배제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항 이전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시도 김해신공항 건설과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별개로 진행될 거란 입장입니다. 김해신공항과 그리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사업의 성격이 다른 두 가지 길입니다. 한 가지 길이 막혔다고 해서 다른 길도 막히지 않습니다. 이용객 수 증가로 포화 상태에 접어든 대구공항이 이전을 목전에 앞두고 향후 행보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성경입니다.